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비즈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만든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꽃도 만든 적 있고요. 별도 만든 적이 있고요. 어떤 리본도 만든 적 있고요. 살짝 징그럽게 됐어요. 하고 어떤 집도 만든 적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집도 만든 적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새로운 것은 바로 이런 거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면요. 문구점 같은 데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문구점 같은 데 가시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은 카카오톡에 나오는 곰돌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갈색이 별로 없네요. 갈색이 별로 없으니까 안 되고. 핑크색 곰돌이를 만들어 볼까요? 네, 핑크색 곰돌이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동그라미를 만들어야겠죠? 동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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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게요. 우선 동그라미를. 아, 네. 이제 제가 판을 바꿨어요. 동그라미로.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를 정해주세요. 저는 좀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여기 선에 꽂아볼게요. 이거 비즈는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한국문구점 가면 막 엄청 많잖아요. 어떤 땡땡문구점, 세모세모문구점. 이름 참고로 문구점 이름은 안 말해드리겠지만 하여튼 문구점에는 많이 팝니다. 문구점에 이것저것 많이 팔잖아요. 연필도 팔고 뽑기도 있고 거기에서 뭐 만들기 코너에 가면 수제 있는 페이퍼 문구점 아세요? 그게 엄청 크거든요. 예쁜 것도 많고 거기서 저는 샀어요. 저는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어요. 동그라미 무지개 만들어도 예쁘겠어요. 무지개 만들까요? 여러분? 말주노초. 파란색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동그라미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겠죠?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겠죠? 아. 네. 여기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귀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귀가 잘 만들어질까? 연초가 만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잠시만요. 하나 떨어진 거 있으셔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귀 다른 쪽도 만들었어요. 네, 보이세요? 이제 눈을 만들게요. 눈을 까만색이 없어서 브라운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토끼가 될것 같은데. 저는 잘 입을 못 만들겠어요. 입을 잘못 만들겠어요.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귀여워요? 귀여우시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같은 색으로 안을 채워주세요. 네, 우선 채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 채웠어요. 예쁘게 볼도 놔줬어요. 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때요? 귀여우세요? 네, 이거를 자리미를 해야 되는데요. 기름종이를 해야 돼요. 기름종이가 없으신 분은 수건으로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하시면 돼요.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 하시면 돼요. 다리미로. 네, 제가 다리미로 다리고 오겠습니다. 꼭 어른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알았죠? 네, 지금 다리미를 못하겠어요. 엄마가 지금 다른 일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다음번에 뭐할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완성했어요라고 하고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다리미를 못했지만, 다음번에 꼭 다리미 했을 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안녕!